그게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잖아. 그 사람을 내가 기억 내 머리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언제? 한 7만 얼마? 이르러 내가 김치도 다 잘라놨어. 그래서 거의 다 튀었구나. 닦는다고 닦았는데. 쌤씻은 카페인 과다로 못 갔어. 하루 종일 커피밖에 먹은 게 없어. 그냥 나무에 그거 앉아 있었어? 아, 뭐 하는 거야? 아, 내가 물물리 해주려다가. 나 유튜브 그냥 물렸는데? 아! 물물리 아, 흘리지 마. 안 네, 감사합니다. 왔어, 떨림. 그런 적이 없었어? 더러 그런 데가 많이 있긴 하더라. 맛있겠다. 내가 아닐 뿐 뭐 리뷰 같은 데 보면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해줘. 잘 먹겠습니다. 밤에 오니까 맨날 재즈 카페 갔네, 살림원이. 자, 처음 본 것처럼 리액션 해줘. 찍고 있어? 어. 나 연기 개못함.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걸까? 놀랍게도 앞부분도 편집 안 하고 날갈 거야. 자, 이거는 케이스. 헐. 뭐야? 편지? 어, 편지도 썼어. 용량은 다르지만 나도 두 장이야, 편지. 감동 파티인데 갑자기? 그렇게 감동 파티야? 안에 마멜 키링도 있어. 그래서 네가 아까 살까봐 노심초사. 아, 진짜? 좀 다르긴 하지만. 아, 귀여워. 너무 좋다. 오, 마멜 파티네. 어, 네. 걔는 귀 내린 마멜, 쟤는 귀 올린 마멜. 귀여워. 아, 좋다. 갑자기 웬 마멜 느낄까? 야, 고마워. 다이애만 거북이 준 거 미안했어. 헐. 사실 별 생각 없이 샀거든? 뭘 미안해. 뭐, 다이소 갔는데 마멜이가 있는 거야. 일단 무지성 구매하고. 나는 빨강. 아, 너는 핑크. 빨강 귀여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고마워요. 생일이네. 그니까. 거의, 거의, make a wish. 케이스도 까봐. 와, 엽서도? 대박. 지금 바락겨. 오늘 잘못 찍겠네. 율촌 달려갈 뿐. 너 아이폰 12 미니지? 응.
밖에 가져온 거 맞겠지? 갑자기 쎄하네. 아니야, 맞아. 맞는 거 같은데? 예쁘다. 역시 보라색이랑 잘 어울려. 오, 예쁘다, 예쁘다. 그립도. 그립톡도 있어. 감사해요. 그립톡 붙일까? 약간 아까운데? 뭘 아까워. 왜? 떨어지면 또 만들어줄게. 야, 그립톡 나 추가로 살 거기는. 아, 그래? 응. 난 여기에 붙일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케이스, 딴 거. 아, 딴 케이스? 샀을 때 붙이고 싶으면 쓸 거. 이렇게 해서 살라고 했지. 케이스 하나에 그립톡 두 개도 여러분 후원 가능합니다. 그립톡만은 알려드립니다. 아, 살 수 있죠. 다 돼. 어. 주문하면 다 돼, 그냥. 옵션 다 맞춰서. 아, 오케이, 오케이. 붙여볼까? 좋아. 마음을 새로 줄게. 아, 그거 안 해도 근데 나 안 썼거든, 그거? 빨간 거? 근데 그냥 잘 붙던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 아, 여기도 그게 있어? 어어. 아, 아, 이거 나중에 배송할 때 설명해야겠구나. 붙여야 되는 줄 알았지. 아, 여기 이렇게 내가 뗄 수 있구나. 저거로. 이렇게 만졌는데 너무 이렇게 필름이 그게 안 느껴져갖고. 네 번의 시도 끝. 위아래가 있음입니다, 나름. 그러네요. 위아래. 오, 잘 얻네. 잘 맞았나? 온라인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온라인 하다 왔어. 온라인 같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좋아. 예쁘네. 오, 예쁘네. 완전. 아. 잘했어. 완전. 아이, 현재 공격? 선우. 아, 미안. 다 오픈소스야. 근데 아, 너가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울면 어떡해? 너 우는 거 영상에 놔도 돼? 나도 되긴 하는데 그 정도야? 자신 있나 본데? 자신 있나 본데? 진짜 울려. 진짜 울라. 오네? 진짜 울면 어떡해, 유진아. 왜?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넌. 사람이 어떻게 가짜로 오니? 아싸, 유튜브 각 나왔다. 아, 물론 가짜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너 매사 진짜잖아. 얼굴 못 찍는 게 너무 아쉽네. 고마워. 유진이 울리기 너무 쉽다. 재미가 없다, 유진아, 맨날 오니까. 야, 나 울리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 1-1탄이야, 완전 게임으로 치고. 너가 브이로그 찍는 거를 내 브이로그에 찍어야겠다. 액자식 프레임. 너무 황당해. 액자식 프레임이래, 액자식 구성. 야무지게 챙겨온 지성이와 철호. 그 따위로 파파고 같이 말하고 있는 목소리 다 나오겠어? 끄듬을 올려봐, 유진아. 그렇다면, 아, 마음에 안 들면 날리면 되지. 찍는 건 잘하지, 편집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너 혼자 즐기는 브이로그. 찍는 거 재밌어. 이거 그거 맞대. 퀴즈쇼에서 정답 하는 거. 똑같이 해주네. 퀴즈. 창균이 생일. 정답 1월. 내 생일 하루 차이야. 너가 27일인가? 어. 1월 26일. 오. 28일로 안 갔네? 맞았어. 28일 못 갈 것 같았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반지. 엄청 대반지. 따뜻한 상태에서 오마시 하고 싶은데 집이 정말 별로. 잔정리? 인형 조그만 애들 샀잖아. 응. 걔네 가방에. 아, 인형으로? 어? 너무 이렇게 사진처럼. 어, 그거 용이네. 그니까. 너무 살아. 귀여울 것 같은데. 하나 그거, 살까? 그건 승인해 줬어. 마음에 들었어. 둘 다 사고 싶은데 가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포착도가 제일 귀엽다. 좋긴 한데 뭔가
아쉽다. 세트로. 일단 쿠로미만 사보고 응. 귀여우면 귀여우면 마멜도 왓썸 마멜이 귀엽다. 약간 원시인 마멜 약간 패셔니스타 솔기. 아, 저 필통도 귀엽다. 들어간 건 한 개도 없겠지만 귀여운 거 진짜 많다요. 난 가방에 하나 구매해보자. 아, 얘네가 실물인가? 증정해준 인형? 어, 어, 그러네. 아, 실물 다 괜찮네? 귀여운데? 다 귀여운데? 다 귀엽네. 여기 좋다. 여기 모로리도 있어. 대박. 작긴 한데 귀여워, 모로리. 어머? 담요구나. 아니,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귀엽네. 그, 이게 두 개 키고 뭐냐. 근데 이거 사는 순간 절대 이렇게 정리 안 한다, 볼줄 알아서. 키키라라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진짜 귀엽다. 다 귀엽다.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거. 와, 이거 진짜 김밥말이. 다음에 왔을 때 있으면 꼭 사고 싶다. 아, 진짜 없지만 너무 귀엽다. 왜 무지개 비친 거야? 짜증나게. 사고 싶어. 고개 너무 예쁘다. 이 무지개 고개 너무 예뻐서 사고 나도 계속 눈여봤는데. 야, 솔직히 보조 배터리 충전할 그거 있었으면 이 폰이 충전돼 있겠지. 귀여워. 이거 새로 나온 자학 스티커. 진짜 귀엽다. 다 사고 싶은데 또 사고 쓸모 없겠지? 야, 자제해 자제해. 어, 그래 자제해 자제. 얼만데? 가격만 보자. 2,000원. 어? 어? 금지. 사람들 많이 사더라. 아, 이거 키키로라가 진짜 예쁘네. 아, 이거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하늘하늘 꾸밀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봐. 진짜 귀여워.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 키링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지? 이해력이 좋네. 뭐야, 배경이 아닌가? 배경지. 아, 이게 아, 배경지인가 보다. 아, 배경지구나. 그러니까 덕후들 환장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 아, 예쁜데? 여기 활용해서 인트로 따야겠다. 어, 만족. 아, 여기 예쁘다. 저것도 찍어야겠다, 저기. 귀여워. 브이로그 사업 잘 돼가?